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김용민 TV는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대장동 국정감사를 생중계합니다. 오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인데요. 월요일보다는 훨씬 불리한 환경에서 치르는 국정감사입니다. 누구에게 불리하냐?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환경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사회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하는 의원 중에는 부동산꾼들도 있습니다. 월요일 대망신을 당한 그들은 설욕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뭐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장동 특혜로 덕을 입은 사람은 대부분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죠. 이 특혜 구조를 만든 쪽도 국민의힘입니다. 이 사실이 달라질 리 없습니다. 항상 급한 쪽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조폭열 누설, 김부선 녹취, 50억 푼돈 주장. 월요일에 봤던 그 헛발질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헛발질이 또 나오면은 그때는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 친구들 미천을 드러냈구나. 미천을 드러냈구나. 다만 이번 국감을 웃으며 넘기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그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범죄로 엮지 못한 자들이 어디 단념하고 넘어갔습니까? 이미지 훼손 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전과, 막말, 폐륜, 불륜, 조폭 연루설, 이제는 대장동 부패까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흔들고 때리고 할퀴면 네, 상대가 상처를 입겠습니까? 안 입겠습니까? 당연히 상처가 남지요. 무고하게 당하지만 내상은 깊게 남습니다. 그들은 하다못해 상처라도 내보겠다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뜯어말린 거 아닙니까? 잘해봐야 본전이니 이재명 지사 국감 전에 사퇴하시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는데 이 지사는 뛰어들었습니다. 정면으로 붙어보겠다. 지실이 내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저할 이유, 발을 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국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나도 의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건곤일척의 싸움을 회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어도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의 활약도 그래서 주목됩니다. 아, 지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장에 나타났습니다. 심상정 의원과 방금 악수를 나눴습니다. 네, 오디오는 내려주시고요. 김윤덕 의원과 악수를 나눴네요. 예, 강준원 의원, 지금 문정복 의원,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잠시 후에 국회 전문가인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열린민주당 대변인이기도 하지요.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자,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착석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현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개회선언이 있고요. 선서가 있고요. 또 간단한 경기도 국정감사 예 앞선 지사의 그 입장 표명 간부 소개 등에 이어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갈지 아니면 야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시간을 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아시는 대로 오전에 그 미디어로부터 가장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뭔가 한 방을 터뜨리려 한다면은 야당 쪽에서 주로 공세를 펼치는 쪽에서 한 방을 터뜨리려 한다면은 오전에 터뜨려야 주목도가 훨씬 높고
뉴스에 크게 회자될 것입니다. 자, 그래요. 현장 오디오 들어오나요? 네, 오디오 좀 열어주시죠. 네, 경기도 국정감사 실황. 지금 경기도청,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으로부터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난번 행정안전위원보다도 하여간 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제 느낌에. 자, 하여간 오늘 야당 의원들, 그 부동산 부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전체 6등입니다. 건물가만 17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 이따가 또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개별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현황, 전체 재산 순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TV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지난 월요일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였다면 오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월요일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이었죠. 자, 오늘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는 국민의힘이 보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같이 이재명 지사에게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 그래서 여당 의원이 현격하게 많기 때문에 현저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발언 기회를 여당 의원이 충분히 주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차전입니다. 오늘 2차전 이재명 경기지사 대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선수들이 싹 바뀌었고요. 예. 자, 월요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국민의힘의 맹탕 질문 때문에 또 헛발질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원희룡 의원도 참패라는 식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요. 자, 이재명 지사 지난 월요일에 인사권자로서 사과하지만 유동규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장 시절에 부패 지옥, 청렴 천국, 화장실에까지 표기했는데요. 네, 자.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사회를 조홍천 의원이 보나요? 국정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도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직원 여러분께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경기도 직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의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택, 교통, 지역개발, 환경 등 도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또한 협치, 혁신, 소통을 기반으로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를 구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오랜 기간 우리 경제와 생활 전반이 위축되고 있고 그 여파로 지역 경제도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보셨어요?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도민의 주거복지, 광역교통 문제 등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주거, 교통, 지역개발 등 여러 현안과 도정 전반에 대해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방역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성회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응천 의원이 오늘 사회를 보는 모양이죠. 이게 이제 일반 2반 나눠서 합니다. 서울시 국감의 절반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 경기도 국감의 절반이 투입이 되는데 상임위원장이 이제 국토위 같은 경우 이제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서울시를 맡고 경기도를 지금 이제 조응천 의원이 간사하기 때문에 맡은 상황인데요. 네. 저거 물론 처음에 저렇게 정하긴 했는데 상임위원장이 내가 경기도 가겠다고 우겼어야죠. 글쎄 말이에요. 예. 아니 왜 이현승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왜 서울시에서 하겠다. 근데 원래 이제 1반을 그 상임위원장이 맡고 2반. 그러니까 서울시랑 경기도가 원래 비중대로 하면 예. 경기도가 비중이 낮은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 네. 비해서.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거 맡고 간사를 경기도로 내려보내는 게 원래 상례의 순서긴 한데. 네, 네, 네. 사안의 위중성을 고려하면 네. 글쎄 말이에요. 예, 뒤집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안 뒤집었네요. 사실 뭐 이제 정한 걸 뒤집긴 쉽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오히려 이제 오세훈 의원 쪽에 민주당의 주포 공격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예, 신동근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이 지금 이제 지방 일반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오늘 오세훈 후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아마 국정감사를 좀 철저하게 할 것 같고요. 2반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쪽의 인사들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데 그 김은혜 의원이 분당 지역구란 말이에요. 네네. 이제 대장동 TF와 관련돼서 본인 입장을 좀 세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얼마나 잘할지 잘 모르겠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제가 눈여겨보는 사람은 김희국입니다. 김희국 의원. 예, 김희국 의원. 네,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 의원이고 이분이 아, 국토부 차관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요 개발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당에 있을 때도 국토부 차관 마치고 국회의원 하던 당시에 여당인데도 야당처럼 굴면서 국토부 공격을 많이 해서 아.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천을 잘랐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군요. 예. 아, 그래서 그래요. 나름의 그 국토부 차관으로서의 국토 개발 철학 본인의 철학과 논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국감 할 때 상당히 날카롭게 질의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사람들은 김은혜 의원 얘기하는데 네. 이재명 지사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죠.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 지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기관명 경기도 기관장 이재명. 네, 조응천 오늘 감사 반장에게 이렇게 선서문을 건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금방 모두 끝날까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수가 많이 다음은 적네요. 기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네, 뭐 1, 2반을 갈랐기 때문에 적은데요.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지금 현재 보면 민주당이 8명, 그다음 국민의힘이 5명,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 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시간이 짧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계속 돌아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본질이 보충질이 이렇게요. 예. 이재명 지사 다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경기도 방문과 또 경기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1380만 경기도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감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경기 도정에 관한 자료들은 일단 현황 핵심사항 보고들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우리 감사에 효율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생략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따 우리 현황 보고 자세히 하면 한 15분쯤 걸릴 텐데. 판사님들 좀. 네. 네. 바로 본질로 들어가겠다. 네, 답변하겠다. 네. 자신감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 시간. 그리고 저 이제 15분씩 하면 네. 의원들 지루해요. 아, 지루해요. 네. 또 보는 분들도 지루합니다. 아무도 네. 관심 없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도정 현황 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서면으로 예.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틀째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화두라고 하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가진 권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란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하지만 그게 무제한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힘, 그래서 권한이라고 한다고 제가 법학 개론을 배울 때 우리 교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게 우리 헌법에 의한 최고의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법치주의. 그래서 언제나 공직자들의 권한 행사는 법에 따라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특히나 법에 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국정에 한해서 감사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광역시도 특별시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되 또 그 중에서도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국가 위임 사무 국가가 위임한 사무 그리고 자치사무 중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무에 한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방사무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처럼 그 국정감사는 월권을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은 다 하죠. 개인으로서 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위한 기관 증인으로 경기도지사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법률에 의해서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따라서 저번 국정감사에서 도지사의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과거 시장 시절의 시장의 업무 또 개인의 사생활 또 개인의 인적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이 있었는데 그러나 저는 경기도민을 대표하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도정에 대한 질의나 도정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우리 경기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그런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존경하는 비행기 날아가는 감사위원장님 그러네요. 조홍천 의원님과 우리 감사위원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그 수원 화성 공항 때문에 법률에 기한 아유 너무 시끄러워요. 국가 위임 사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가능하면 나라에서 돈 준 것만 건드리고 나머지는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님들의 권한이니 제가 월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없겠지만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일, 저의 과거에 관한 일, 경기도지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 경기도지사의 업무 중에서도 국가위임사무 또 김부선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가능하면 제가 답을 할 게 없으라도 예, 맞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운 얘기 사실 바닥을 그 보는 거예요. 지난 감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준비된 우리 도정에 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입니다. 오늘 1380만 도민들의 대표이자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은 대리인으로서 무겁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높은 자긍심으로 도정의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1380만 우리 경기도민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 공동체에 불어닥친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연대와 협력으로 인내와 의지로 극복의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거듭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일상은 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의료진, 지역 경제를 버티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헌신 속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이 점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국난 극복을 위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31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그래서 공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각자의 삶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기준과 엄정한 지평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만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보지 않는 세상, 누구나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공정한 사회, 모두를 위해 희생이나 차별을 강요받지 않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상식적인 사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주권자 우리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이자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건설공사 토건비리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도정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 분야에서 공공이 소유한 토지나 재화에 대한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도 혁신에 주력해왔습니다.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서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감소율이 약 8%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또 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 원칙 없는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운영했습니다. 시민감리단을 운영하고 건설공사 원가 공개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간 290억 원이 넘는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토건 비리와 부정부패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반시설인 도로와 다리 역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재입니다. 한강의 유일한 유료다리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는 불합리한 운영의 대표적 산물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통행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공익처분해서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상 이익을 전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서 예상 이익이 다 감안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운영 주체에도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공공개발로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국가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불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불로소득은 당연히
그 권한의 주체인 국민에게 귀속돼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 세력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 이익을 5,500억 원이라고 하는 지방정부 사상 최대 규모의 70%에 해당되는 공공 환수를 해낸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 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서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매우 모범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현시 같은 외국 정부에서도 이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공공의 개발 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설립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배당금 574억이 도기금에 적립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사람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공시설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무주택자도 평생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기본주택 실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집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 세력과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토지 투기 억제 정책으로 도민의 주거 환경을,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시행한 기획부동산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제도,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도 도입으로 약 70% 또는 30%씩 토지거래 또는 주택 취득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분할 매각도 30% 이상 대폭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범 정책을 전국에 확산 전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님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들을 두루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한 토건 세력의 엄단 척결을 명령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회복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 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 주요 업무와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우리 경기도를 사랑하시고 또 방문하셔서 경기도정과 경기도의 위임 또는 보조하는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감장에 국토교통부 관계관으로 김응진 국토도시실장, 강혜엽 철도국장, 김영한 주택정책관, 김영석 토지정책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 구원상 대광희 광역교통정책국장,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왔다는 국토도시실장 외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왜 경기도 국감을 하느냐. 국토교통부가 예산이 많잖아요.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 예산 쓴 거 어떻게 썼는지 보겠다. 이게 원래 이제 감사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지하철 어떻게 닿냐, 도로 어떻게 깔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네. 네, 송석준 의원. 아무도 그건 안 물어보겠죠. 근데. 네, 송석준 의원부터 시작합니다. 예, 지사님께서 오늘은 이제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증인으로 호칭해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이제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좀 아쉽습니다. 가급적 성의 있게 답변을 좀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해줬으면 하는 좀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실에서 경기도의 그 국토교통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위임사무 현황 그리고 국가보조금 등 예산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관련된 문서 수발신 현황과 또 이와 관련된 기관장의 결제문서 일체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자료를 좀 도와주시고요. 송덕순 의원이 지금 간사고 이분도 이제 국토부 출신이에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오늘 뭐 우리가 이제 대장동 짬밥은 좀 되는데 말씀을 돌리기 잘하시는 분은 아니라서 정진상 정책실장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증인님이 성남시장 재임 기간 동안 그리고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에 진행 발언 같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건데 원래 간사들은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실장과 예. 주로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첫 뒤를 옮겼다는 건 제가 뭘 할 게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장께 자료를 제대로 안 낸다. 또 도지사께 뭐 보고한 관련 보고서 일체. 예. 그리고 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의 그 회의록 예, 회의 그 목록과 회의록 예, 그리고 통화 하신 게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한 게 있다면 통화 목록 일체 예, 그리고 이러한 업무와 관련해서 기록까지. 정진상 정책실장을 방문한 방문자 이 씨와 용무에 관한 목록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기도 사무하고. 네, 저희가 잠깐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기관 위임 사무나 보조금 사무는 5년치를 하려면 아마 한 트럭은 될 텐데 하여튼 저희가 준비를 요청을 하시면 준비를 하셔서 어쨌든 저 주시고요. 지금 저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검토해 네. 보시고요. 예. 두 번째는 가능한 범위 내에는 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아니 잠깐만요. 예. 네,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요청 받았잖아요. 제가 저한테 요청하신 거잖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대장동과 관련된 것은 워낙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어서 제가 저번 감사에서는 충실하게 다 답변 드리긴 했지만 그와 관련된 특정 그 공직자의 그 자료를 저렇게 무작위로 또 저희도 알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잠깐만. 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시겠어요? 자, 의사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예. 발언. 박성민 의원님. 박성민 의원입니다. 우선,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소속입니다. 관련한, 자료가 사실은 뭐 꼭 제출받아야 되는 자료임에도 전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꼭 필요한 자료는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광역교통부담금 현황 및 납부 내역, 그 다음에 감면액 현황, 그 자료를 감사가 오전 중에 이건 충분히 뗄 수 있으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로 예, 다 검토하셔서 예. 보통 PDF로 해서 USB로 넘기죠. 예. 요즘에는 네. 그럼 성남시에 저희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뭐 문제 없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네네. 예, 이정배 의원님. 네. 이종배 의원님. 시장께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서도 한 점 속이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이분 이제 행정부 행남부 관료 출신이니까 하겠다 예.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네. 또 충주시장을 했던 전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더욱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 있는 모습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과는 달리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도 경기도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문제 소지가 없을 만한 자료들만 선택해서
취소 선택해서 부실하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자치 사무 또 타기관 사무다 이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제출받은 그 자료를 분석해보면 그 기준이 유불리에 딸린 불리한 것은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만 제출하고 자, 이미 언론 등에 노출된 것만 윤리에서 제출한 자료가 뭔지를 같습니다. 보여주고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저거 하나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하나 정도는 시장 결재 직인이 찍혔거나 결재 서명된 서류를 요구했는데 일부만 제출하고 또 주주협약서 요구에 대해서는 표지하고 14페이지, 15페이지만 발췌해서 제출하는 등 이런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는 본인이 그래서 자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네. 자료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질문으로 못하겠으니 전체 자료 요구한 이런 게 잘 안 됐다를 지적하는 걸 초반에 이제 시선을 끌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본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자료 제출 요구 시간입니다. 예. 예. 의사 진행은 그래서 좀 밀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본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자료를 이미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걸 제출을 아니죠. 안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 뭐냐면요. 네. 오전에 뉴스에 나가고 싶다. 내 이름이 검색되고 싶다. 성남시장 국감장에 가면 이제 의원들이 20분 간격으로 자기 이름을 검색해보고 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민주당의 모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자기 이름 검색해서 매일 하나라도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보좌관들 경호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경우 매일 보도자를 내보내죠. 뭐라도. 그런데 예. 지금 경우는 오너십이 관심이 완전히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 예. 그럼 아침에 논쟁이 벌어질 때 한마디라도 뭘 해놔야 기사가 나갈 때 뭐 A는 이렇게 있고 B는 예. 이렇게 얘기했다 할 때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의사진행으로 이 질의 순서를 흐트러뜨리는 거죠. 아, 예. 질의할 의사가 없다는 예. 얘기예요. 네. 예. 문정부 의원님 의사진행 봐라. 문정복 의원입니다. 지금 송석준 간사님께서 특정 인분의 이메일 수신 발신과 통화 기록까지 요구를 한 것은 이거는 자료를 넘어서 사찰에 그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고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안위 국감 전에 국힘당 의원님들 13분이 무법자, 저는 무법자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경기도청에 와가지고 성남시 자료 내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지방산부와 국가산부가 다르고 도정산부가 다른데 성남시 자료를 왜 경기도에 와서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광역교통 개선 그 대장동과 관련 자료 요구하셨는데 30만 평 이하는 광역교통 안 세웁니다. 50만 평 넘어야지 광역교통 개선 세우는 거예요. 잊지도 않은 자료를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자료 그 자료를 핑계 삼아서 자료를 핑계 삼아서 국감 전에 그렇게 무더기로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도정을 압박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지방의원들이 국가사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단 한 장이라도 주는 줄 아십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지방사무와 관련해서 그 과감하게 그렇게 자료들을 요구를 하십니까? 지방자치는 무언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이런 통화 기록까지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자료가 아니라 사찰입니다. 사찰. 예, 이상입니다. 네. 현재 그 KT 네. 이제 예, KT 시청률을 합쳐 보니까 1위부터 8위까지가 다 이 국정감사 실황이고요. 아, 네. KBS, ETV 빼고 1위부터 8위까지가 네? 다 국정감사 중계 방송이고 다 합쳤더니 32.9%입니다. 네네. 현재. 지난번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 안 하게 됐어요. 아, 해야죠. 네. 아니 아니. 네. 그러니까 나도 그럼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오늘은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된 대신 이재명 기관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국감입니다. 요즘 국민들께서는 송석준 문재인 정부의 연속된 아 저렇게 간사가 두 번째 가면 당내에서도 분란이 있죠. 아 그래요? 예. 네가 그걸 폭등으로 집중하냐고. 아, 그럼요. 지금 두 번 하는 거 아닙니까? 분노와 절망에 빠져 계십니다.
이 와중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LH 사태, 이게. 예, 직원 부동산 특유 의혹 사태가 터져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더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 와중에 1조 원에 육박한 대장동 부동산 개발 특혜비리 사건이 터져서 국민들의 분노는 정말 어찌 거의 질의 수준이잖아요. 네, 핀잔 들어야죠. 의사 발언이잖아요. 국감은 대장동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한 중요한 국감입니다. 좀 들어보시죠. 이와 관련해서 미리 경기도 지사직에서 사퇴하여 국감장에 안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진행 발언도 써준 대로 읽잖아요. 지금 보시면 눈이 가있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저한테 하세요. 예, 증인께 의사 진행 발언 정도 자기 손으로 해야지 왜 보좌관한테 예, 심심한 시킵니까? 감사의 인사를 예, 의원장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예, 제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 나오는 거예요. 전면을 지금 잡았거든요. 오늘 그 국감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증인께서 오늘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지휘하시는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가급적 짧게 핵심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요청해 주시고 연말 자체가 쓸데없는 말 아닙니까? 엄마가 자식한테 너 게임하는데 하루에 25분씩만 하고 30분씩 하지 말아라 말하는 똑같은 거예요. 솔직하게 그게 저렇게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서 의원의 스킬이죠. 대장동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 아, 그럼요. 쓸데없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률 30%인데. 눈이라도 좀 저기. 어? 예, 짧고 간명하게 그리고 원만하게는 제가 써준 대로 읽어야 말입니다. 되니까. 예, 저 양쪽에 3분씩 하셨으니까 1분만 예. 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1분만 하세요. 1분만. 예, 예. 제가 위원장님께 좀 확실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8일 향안위 국감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검증도 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들어서 조폭이니 뭐 이런 아주 자극적인 소재로 증인을 몰아세우기도 했고요. 다만 다행히 그 허위가 몇 시간 만에 드러나서 다행이지만 아주 유감스러운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또 우리 국정감사가 이 자체 행정을 존중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줄 걸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원래 조홍천 의원이 간사인데 간사직을 이제 김윤덕 의원에게 넘기고 위원장직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고 이상입니다. 있습니까? 예, 뭐 저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 다 같이 좀 노력해 주시고 시청률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예, 간단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예. 하겠습니다. 또 나오잖아요. 이제. 그저께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추가 답변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답변 기회를 드리고 또 제가 충분히 질문하고 할 테니까 그저께 시간 배정을 보면은 일문일답을 하는데도 답변하시고 또 그 뒤에 또 추가로 일괄 답변을 하시는 게 저희들은 좀 시간 배정이 좀 불합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간결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면은 수감기관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저 위원장한테 맡겨 주십시오. 예. 예. 이제 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40분 만에 예. 질의에 들어갑니다. 자료 요구는 더 이상 하실 거 없죠? 예,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가나다 순으로 갑니까? 명료하게 강준원 의원이 먼저 할 것 같은데요. 감사가 보다 그게 이제 가나다 순으로 처음 첫날 그렇게 그러니까 국정감사 아니 국회가 시작하면서 첫날 그렇게 하고요. 한 사람씩 맨 뒤로 물러가는 형태로 바뀌는데 우연히 기억으로 돌아온 있습니다. 겁니다. 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을구 출신 강준현 의원님 강준현 의원입니다. 예. 네, 강준현 의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석준 의원님께서 여기는 경기도 국감인데 대장동 국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한번 속기로 확인해 보시고. 존경합니까? 국감입니다. 예. 서로 존경하는 무슨 의원이 많은데. 저게 이제 영어에서 언어러블이라고 해서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예. 큰 의미는 없죠. 대당과 일부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간 순서대로 팩트체크를 해보자 합니다. 세종시 부시장 진행. 판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님께서는 모니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무부시장으로 이제 정치. 2005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충남 LH는 성남 대장지구 공영개발 사업을 결정을 하게 돼요. 이게 이것도 그리고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형적인 정치인, LH와 네. 민간회사 경쟁 반대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LH가 이지송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폐지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 즈음 신영수 국회의원 동생 LH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는 로비 대가로 1억 5천만 원 수수. 또 신영수 의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라고 압박. 또 같은 당 정희수 의원 역시 LH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 LH는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철회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6월 달에 LH가 114개 중에 138개를 철회 검토를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72개가 사업 철회가 됐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네.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선언하셨어요. 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영개발을 추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당시 최하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의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걸 민간이 모두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 전부를 성남시 몫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공공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취임 1년 이후에 자막 좀 내려주세요. 대장동 공영개발 선언을 하셨죠? 네,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지방채 발행 무산이라든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방해 그리고 또 의회 등원 거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공공개발을 방해를 했어요. 네. 타임머신을 타고 15년 돌아가 보면 대장동을 민간이나 LH에게 줄 수가 없다. 1공단 공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거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대장동과 1공단과 결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해서 이게 가능하니까 이거다 해가지고 지방채 승인 불가능하니 단독은 어렵지만 1공단 집어넣고 개발이 장난 못치게 확정해서 먼저 빼자. 이런 판단을 보이거든요. 네. 원래는 1공단은 본시가지에 있고 대장동은 판교 옆에 분당에 있기 때문에 분당 그 대장동 개발 이익을 받아서 본시가지 토지를 사서 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고민하고 있던 중에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도 결합해서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결합 개발을 도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LH의 그 공공개발을 의도적으로 포기시키고 민간 사업자 이익을 보제할 목적으로 최초로 설계한 사람은 MB와 국민의힘 세력이다고 판단이 되고 지사님은 민간개발을 저지하고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당, 정권,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무조건 민간개발을 허용해라. 공공이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도 부결하고 이게 소위 준예산도 겪고 뭐 이런 아주 몇 년 동안 난리가 났는데 민관 합동개발도 국민의힘은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를 했지만 결국은 제가 밀어붙여서 말씀 보이는 대로 약 70% 당시 2015년 기준으로는 70% 이익을 네. 저희가 환수했습니다. 네. 2015년 제1공단 결합개발 조건으로 하나은행 콘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성남시는 확정 이익을 4,383억 원 70%입니다. 사전 확정 이익을 조건으로 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 전에 위례 신도시 분양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5%를 투자하고 분양 수익의 50%를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1,100억이 남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점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 150억밖에 저희가 안 된다고 해서 150억밖에 못 받았는데 세상에 예정 분양가가 200평당 240만 원이 올랐는데도 예. 수익이 줄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비용 부풀리기를 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반드시 다음 민간합작사업에서는 사전에 확정을 해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관계없이 무조건 확보해라 라고 제가 정하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또 개발 이익이 예상치를 넘어가니까 약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2년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예. 2018년도 3월 달 성남시장 퇴임 이후에 대장동 집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분양에 의한 초과 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지사님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대장동 초과익 대부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네. 이익을 토건 세력이나 호화, 법조 자문단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착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50억 클럽이 탄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 판단인데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했던 것과 토건 세력을 포함한 삼각 카르텔이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은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파크뷰 특혜 분양 분당 정자동 용도 변경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정치 권력과 토건 비리 세력이 유착을 해가지고 수천억의 이익을 보는 걸 제가 목도했고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구속도 됐습니다만 반대운동하다가 그래서 제가 개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대학원에서 연구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건 세력들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 사건도 사실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지금 9천억대라고 하는 이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이 9천억 다 민간업자가 뭐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해서 70% 환수했다. 지금 현재 가치로 따져도 9천억 중에서 우리가 5,500억, 5,800억을 환수했기 때문에 60%를 환수한 건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사의 행정사에 유례 없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우리 국민들이 가지시는 안타까움이나 소외감에 대해서는 제가 100% 환수하지 못한 점 제가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 순서가 김은혜, 김희국, 이종배, 박성민 이렇게 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순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잠깐만요.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 잠깐만요. 아, 아니, 바른 게 안 들었어요. 현장에 새로운 걸 들고 온 사람 맨 앞에 배치해 주기로 하거든요. 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니, 마이크 빼요. 바른 게 안 들었어. 예, 보셨죠? 상임위원장 마이크만 켜져 있습니다. 아니, 바른 나머지는... 게 안 들었습니다. 못된 발언을 했어. 꺼자. 마이크를 안 왜 자꾸 내리라고 했는데 자꾸 마이크를 넣어요. 어? 어제 그제도 그랬었어요. 예. 저게 자, 이제 자, 진행하겠습니다. 남의 사무실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앉으세요, 기계에 앉으세요. 다루는 게 예.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 자, 예.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자, 진행하겠습니다. 저것도 저 진행하겠습니다.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충북 충주시 출신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대 의원부터 하네요. 이종배 의원. 그렇군요. 네. 네. 지사님. 원래 김은혜 의원이 국정감사 한다고 있었는데요. 하니까 네. 아, 국민들이 이런 거 물어봐달라고 아주 요구가 빗발칩니다. 예. 오늘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간사 얘기한 것 같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증인이라고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죠? 예. 증인께서는 이제 선서도 하셨고 선서했는데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건 알고 계시죠? 자기들끼리 작전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모르십니까? 형량 규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네. 형량 규정 네. 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증인이 성남시장으로 처음 당선된 게 2010년 6월이죠. 그때 당선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사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느냐고 행안위에서 이 의원이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제가 지금 이게 십몇 년이 지금 지난 일이어서 첫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지시하거나 유동규 씨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입할 일은 없고 제가 권한이 있으면 사인을 했겠죠. 사인을 한 건 인사권일 테고 만약에 제가 직접 지시한 적 없습니까? 누구에게? 이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고 그런 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마도 심사 대상일 텐데 없다는 말씀이죠? 기억이 안 납니다. 의원님은 십몇 년 전 사안이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신 적 없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제가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고 글쎄 그 인사 절차 자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유동규 씨를 보니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운전경력 두 달,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장 경력이 전부예요. 이 사람이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임명될 자격요건을 따져보니까 맞는 게 없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사장이 공석이었었는데 행정국장이 대행을 했어요. 행정국장 황인상 행정국장이 대행을 했고 그때도 이 질문이 나왔어요.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뭐 언지를 주거나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기억 전혀 없고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아마 시장 권한이 아니고 아마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에다가 행정국장 소관이었던 모양인데 가능하면 그분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모르시겠다, 증인은 모르시겠다 네, 이런 말씀이죠. 임명 과정 자체가 기억. 그래도 그저께 비해서 전혀 좀 개입한 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수치 좀 올라갔네요.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얘기가 많았죠. 그 제가 그렇게 자꾸 단언해서 타인의 의사를 추단해서 이렇게 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그런 않고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한 겁니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죠. 단언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유동규는 본부장 임명 후에 2011년 8월에 기술지원 TF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와 상관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준비, 대장,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 등을 여기에서 짰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에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보도 뭐 전혀 뭐 사전에 유동규와 협의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그렇게 네, 이번에 보고 알았습니다. 거기 시설관리공단이 왜 그런 걸 하겠어요? 글쎄 시설관리공단이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일을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1년도입니다. 아 2011년이면 제가 지시를 하거나 할 일은 없고 그때는 이미 도시공사를 만든다. 도시공사를 통해서 개발사업을 직접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공언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검토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한 거고 저 증인께서는 공식적으로 아니고, 지시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의원님 자 당시에 도시개발에 관해서는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성남시 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몰랐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증인께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었던 증인께서는 2012년도 6월 27일 날 2주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때 대장동을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할 경우에 3,100억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서 처음 민간 참여 가능성을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남시는 SPC 설립을 통한 대장동 개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언제 했다고요? 2012년 6월 27일 2주년 기념식 이게 아마도 저희가 이제 지방채 발행을 부결하고 국민의힘의 반대가 너무 극렬해서 도저히 이렇게 한 게 있는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민의힘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사님
증인. 여기가 범죄인 취조한 제가 묻는 아니고. 것만 그래서 제가 묻는 데에만 답변해 주시면 이런 이렇게 했느냐 하면 언제 했느냐 그래도 또 제가 언제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맞으면 맞다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걸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해서 본인 7분 시간을 다 뺐습니까? 자, 자 대장동 개발하는 거 보니까요. 지금 방금 그 얘기만 1분 지난 것 같습니다. 일지입니다. 예. 기술지원 TF에서 한 일지를 보여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유동규가 증인께서 하기 한 달 전쯤 기자 인터뷰,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 당시에. 유동규는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제가 마지막까지 사장 안 시킨 걸. 나중에 사장 시켰잖아요. 경기.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 경기관광공사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당시에 이게 정말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을 시켰겠죠. 근데 본부장 경기 예. 도시개발공사 사장. 예. 예. 그래서 유동규를 통해서 제가 몰래 할 이유도 없고 도시개발 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제 검토나 이런 것들은. 예. 예. 나머지는 저 추가 질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 방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딱히 뭐 그렇게 없네요. 다음은 네 그냥 신문 읽다 끝났네요. 광주시 예. 갑 출신 소병훈 의원님 저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첫 예, 타자가 뭐 제가 안타까울 일은 아니지만 네. 네. 뭔가 저렇게 준비를 또 해갖고 오나요 지금? 의원입니다. 네. 네 경기도 광주 갑의 소병훈 의원입니다. 국감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좀 있어서 먼저 몇 말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질이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그분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부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행안위 국감이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 국감이 된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분이 처음 나온 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만으로는 그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젊은이인지 어르신인지 아니면 단체인지 개인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즉 엊그제 그 새로운 사항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동영상 한번 봐주세요. 지금 언론의 세관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방법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분이라는 게 결국 이재명 도사가 아닐 수 있다. 저는 그게 좀 약간 제 기억에 이게 이재명 부지사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거기는 뭐 관계가 없거든요.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여기 지금 남욱 변호사 얼마나 말씀인데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 동영상이 잘 안 나오네. 나는 이렇게 썼다며 형도 한 전화해도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게 나와. 저 지금 화면이 멈춘 겁니다. 네. 이선은 땀을 흘리고 있겠죠. 표현이 안 되는데요. 뭐냐면 오디오는 나오는데 예, 중앙지검장하고 남욱 씨의 지금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뭐 과정이었습니다. 네. 자기가 몇 차례 트라이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로비를 시도해봤는데 씨알머리도 안 맥히더라. 그리고 자기는 그 몇몇 사람에게 그 50억씩 주기로 한 것 그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시사하는 바와 꽤 크다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대장동 그 개발 사업의 키맨 몇 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억지로 그 경기도 지사와 연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한 군데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이라는 존재는 아, 지금 돌아간 순서를 보니까 이종배, 소병훈, 박성민, 천준호로 가는 순서네요. 시작이 제가 오늘 아침 그 질의위원 순서를 입수했는데 네. 그 순서하고 좀 다르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분을 이재명 지사라고 이렇게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사과를 하고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엊그제 행안위에서 조폭 운운한 김영판 의원 역시 계속 버틸 게 아니라 사과하시면 됩니다. 사과하면 양해합니다.
잘못했다는. 김용판 보고 사과라는 거예요. 대장동 네. 그 개발 사업을 거치면서 국민 대다수와 여야 정치권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토건비리와 토지 불로소득을 허용해서는 사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경우 여당은 이제 소위 말하는 꿀 빤다고 하죠. 뭐 딱히 준비할 건 없고 나와 있는 사실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네, 원래 그렇죠. 국정감사라는 건 감춰진 걸 들춰내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뭐 여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간단한 네. 건데요. 대개 그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얼마의 땅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걸 조성해서 얼마에 공급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업자들한테 맡겨서 분양을 얼마에 하는가 보면 엄청난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뭐 10배, 20배 분양가가 가면 지금 성남 대장만이 아니고 성남 고등 300만 원에 수용해서 분양가 2,200만 원 화성 동탄 98만 원에 수용해서 분양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부풀리기가 되는데요. 지금 공급 그러니까 용지를 수용해서 그걸 조성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조성해서 민간에게 팔아넘기는지 그걸 막지 않으면 이 사태는 계속된다. 아마 대표적으로 부산 LCT를 들 수 있는데요. 부산 LCT 사업이 만약에 그 이재명 지사의 모델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처럼 했더라면 최소 3,714억 원 이상을 환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 매각만 하고서 수익이 3억 6천만 원.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7,400억, 아, 2,330억 원에 구입해서 2,333억 6천만 원에 판 3억 6천만 원 수익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대장동 그 개발 사업 여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건비리는 생기고 불로소득, 토지 불로소득은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동안 그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건설비리 근절에 대해서 계획적인 정책을 펼치셨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건설비리를 근절하는 토건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때때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사님 그 짧게라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LCT? 아, 우선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산 LCT의 경우는 약 1조 원 정도 이상의 개발 이익이 남았다고 하고 성남시 방식으로 환수해서 70% 환수했다면 7천억 정도를 환수했을 것이고요. LCT는 특히 주변의 기반시설을 시 돈으로 해주었는데 저희는 성남시가 당연히 해야 될 시 돈으로 했어요. 네. 주변 시설을 부과를 시켰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성남시 일반 회계 예산이 당시 한 2조 4, 5천억 정도 이런 정도였는데 이 5천억은 성남시 예산의 1년치 예산에 거의 한 뭐 20%에 육박하는 가용 예산 몇 년치를 합친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 점을 한번 살펴주면 좋겠고요. 아까 그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식이 부정부패의 범위는 돈 받은 사람이죠. 이익을 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누구냐? 도둑맞은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죠. 최소한 공범 또는 장물범일 텐데 아무 이익도 없고 그 토건 그 투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민간 개발해서 100% 가질 뻔했는데 민간 개발 맞고 또 더군다나 나중에 5천억 뺏고 그것도 부족, 참 4천억 뺏고 그것도 부족해서 1,100억 더 부과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청렴서약서 이후로 환수해라 이런 지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감정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주인이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국민의힘 분들을 갖다가 고문시키고 국민의힘 분들 부인한테 돈 주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무슨 변호사한테 100억 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한테 50억 아들한테 50억 주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어떤 분 딸한테 뭘 주고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그분이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또는 여기에 도움을 주고 비호하고 투자를 하고 국민의힘에 낮출 이유가 없지. 만약에 그 대선 경선 나갈 것 같으면 자기 당 사람한테 주지. 이렇게 그렇죠. 예, 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 갑 출신 심상정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뭐 예. 오늘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예. 되겠습니다. 두 대선 후보가 만났네요. 네, 지사님, 네. 이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들의 생각하고 우리 지사님의 네. 입장에 괴리가
큽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금 70%가 지사님 책임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국민들이 묻고자 하는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제가 대신해서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평소에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자산격차 해소를 위해서 불로소득 환수 의지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번 대장동 사업이 이 자산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간단하게 좀 말씀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아니 민간 개발이 아니라 기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산격차 해소에 기여를 했어요? 코끼리를 볼 때 다리만 보면 코끼리인지 뭔지 모르고 제가 오늘 지적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 국민들이 분통 터져 하는 게 뭐냐? 어떻게 8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1천억 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아무리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 사업에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특혜가 어떻게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나?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나? 이걸 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게 지금 SM 정도 칠탄 이재명 이번 이게 뭐 AMC SM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쓰는 자금 운용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ROI라고 하죠. 처음에 투자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투자 대비 수익 규모를 따지는 건 전 이제 조선일보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총 규모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면적을 얘기하시는지 투자금을 얘기하시는지 사업 규모 이익 규모를 얘기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이 그 자료를 보면요. 지금 택지 조성과 주택 분양 총 합쳐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발 이익이 시민 단체에 의하면 1조 8천억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 도지사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신 거는 이 중에서 택지 사업을 성남옛들이 계약했기 한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득에 내가 5,500을 환수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의원님식으로 아니, 말씀하시면 아니. LH 공사가 토지 택지 개발에서 분양해가지고 민간업자가 분양 이익 아니 잠깐만요. 아마 수십조 수십조 질문도 될 겁니다. 안 한 말씀을 왜 잠깐 답을 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물어봅니다. 왜 그 이 네. 1조 8천억 규모의 대장동 사업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포함돼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사업 계획 제안서에 경실련 추정치를 말씀하신 것 같네요. 경실련 네. 어제 발표한 인사가 이번에 저 오세훈이 되들어갔잖아요. 예, SH 공사 사장 한다고 김원동 네. 네. 위탁된 사무였고 저희는 하여튼 제가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고 보고 받은 것 알겠습니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네. 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업 계획서 제안서에는 공모 지침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건축물 분양 사업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택지 사업까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조항을 활용해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분양 사업 전망이 밝지 않아서 택지 사업으로 한정하고 아파트 사업 단념했나 제가 찾아보니까 산업은행이나 하나은행 이런 컨소시엄에서 내놓은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전망을 밝게 보고 있어요. 산업은행은 가격 및 분양성에 대한 경쟁력이 높다. 하나은행은 아주 안정적이고 양호한 수익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어서 체결한 사업계약서에서 화천대유가 다섯 개 블록을 수익계약으로 이제 확보해서 바로 아파트 분양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이것은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택지 사업으로 판정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택지 사업의 수익 중에서 5,500을 확보해서 70%를 확보했다. 그건 맞는 말씀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하는 1조 8천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5,500을 다 인정해도 25% 그리고 그냥 1,800만 이야기할 땐 10%. 자, 저 뭐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긴 한게요. LH 같은 경우도 택지 개발만 해서 민간 업체에다가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전부 다 개발할 수도 없고 민간 개발할 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점이다. 이 그런데 민간으로 넘겨서 수익이는 민간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민간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배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럼 모든 사업을 그냥 이 사회주의화해서 국가가 아파트까지
LH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만 만들면 저 심상정의 말은 가능합니다. 적용한다든지 그건 이후 문제가 아니라 주주협약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초과익 환수조항을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또 그 지금 많이 지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부분을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리만 놓고 이런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민간 특혜 이익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 원입니다. 제가 그 표에 말씀드렸는데 강제 수용으로 지금 원주민들이 4,367억을 그 손해봤어요.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로 1,000억을 민간에게 또 몰아줬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4,600억이 이, 그 무주택 입주민들에게 그 제도랑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것만 합쳐도 총 1조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강제 수용을 안 하면 예, 민간 개발로 돌려서 땅 주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놔뒀어야 된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설계한 자는 그러면 공영 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국토 땅을 강제 그냥 수용을 하는 것은 예, 비싼 돈을 주고 서로 사서 그렇게 먹고 살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땅이라는 희소가치 때문에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강제 수용을 당한 게 아니고요. 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을 때 가치가 10만 원도 안 하던 땅이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도 이익이 충분한 거죠. 그걸 그 택지로 바꿨을 때 가격을 따져서 최초의 가격보다 올랐으니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글쎄요. 가지고 저거 조금이라도 이 토지 개발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들으면 참 지금부터 팻말 든 거 보니까 또 뉴스에 한번 좀 날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또 보입니다. 아, 저 이제 그냥 질문할 때는 기자들이 사진 안 찍는데 네, 패널이 맞아. 올라오면 네, 사진 찍게 돼 있었죠. 그럼 뭐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요지 위주로 네. 자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너무 이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예. 자 그중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더란데 그건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네, 설계를 공익환수 부분에 성남시에 설계하고 그 부패 설계 또는 하나은행이 최대 금액을 투자하면서 왜 그 10억밖에 배당받지 않았느냐 나머지를 왜 1% 또는 6%가 거의 다 각계 설계했느냐 그 얘기는 그 투자자 쪽 그쪽에다가 물어보시고 거기에 그 설계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지는 게 맞겠죠. 두 번째로 저한테 왜 분양사업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결과론하고 그 다음에 현실론 이게 중요합니다. 세월 지난 다음에 아 집값 떨어졌을 때 아 그때 잘 팔았다 또는 집값이 올랐을 때 아 그때 잘 샀다 그거에 지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결정과 의사 판단은 그 현재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 2015년은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분양이 폭증할 때입니다. 당시 언론 기사를 찾아봐도 이 분양이 안 돼서 심각한 문제다 이런 보도도 많았고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돈 빌려서 집 사라고 권장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의사결정을 한 건 요 2015년 2월입니다. 2월. 그 외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를 벗어나서 앞으로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분양 사업도 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당시 상황을 이해 못 하신 것 같고요. 당시 실제로 당시 그 성남시 의회 분양 사업 한나라당 의원도 당연히 안 되고 이 저 사업을 당신이 버려가지고 시가 버려가지고 민간이 해야 되는데 분양 발생하면 성남시 재정 파탄 난다고 반대하고 있었다는 점 그렇죠. 지금 저게 이제 평당 100만 원이 내려가면요 1,800억 손해를 보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200만 원이면 3,600억의 손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5,500억을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액도 크지만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서 이렇게 민간합동개발을 통해서 공공으로 천억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말씀하시겠지만 20년이 넘도록 전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 환수한 게 1,7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의 부족함, 부실함을 지적해 주시는 건 감사하게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이거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고 그때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실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의회가 반대하려 해서 공공개발을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개발을 허가해 줄 건지 공공개발을 할 것인지 민간합동을 할 것인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지 당시 상황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사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네. 예. 그리고 택지 이 사건은 택지 개발 사업인데 한번 의원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LH를 예를 들어 보십시오. LH는 택지 개발에서 다 택지 팔아가지고 그들이 택지 사서 분양해가지고 한 개 필지에서 몇천억씩 남기는데 아마 신도시 규모 하나만 해도 택지 분양받은 민간 건설업자들이 가지는 분양 수익이 수십조 원 될 겁니다. LH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것도 우리 의원님께서 전에 공식 발표를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8천만 원 투자해서 천억 뭐 1,100배 벌었다. 자본금과 투자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본금과 투자금 다르고 아니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 답변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시계 재고 있어요. 여기는 자 아니, 여기는 답변 들으려고 아니 답변할 기회를 안 줬잖아요. 아니 지금 시계 재고 있습니다. 지금 시계 재고 있어요. 예, 예, 빨리, 빨리 좀, 네. 예, 결론 내주십시오. 거의 끝났습니다. 자, 자본. 상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답변할 기회를 안 줘가지고. 아, 좋네요. 오늘 사회가 민주당이라서. 지난번에 당한 게 있으니까 오늘은 길게 주면 소리 지르자 이제 짜고 들어온 거죠. 진행을 위원장이 공정하게 예. 하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러면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지금 그 자, 하여튼 뭐 국민들이 설득될까봐 지금 애가 탔어요. 제가 국민의힘. 공정하게 진행 네. 중입니다. 어차피 길게 질의해봐야 이재명 지사 답변 시간만 길어지니까 저렇게 공전으로 가는 시간을 늘리는 게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유리한 전략입니다. 엉기는 전략. 대신은 안 하시겠습니까? 예. 짜증나서 한 사람이라도 이걸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잠깐만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지금. 회의지는 안 하시겠어요? 네, 제가 맞아 답변. 계속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답변 중에 내가 지금 발언 기회 안 드렸습니다. 발언 기회를 안 드렸어요. 아, 우리 응천이 형이 또 한 손가락입니다. 예. 자, 시사님. 네, 남아있는. 저, 남은 답변은 네. 다른 질의에 모아가지고 같이 좀 해주시면. 답변할 부분 10초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분량이. 다 끝나는 중이었습니다. 답변 맞아, 알겠습니다. 아, 위원님들께서도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예, 예, 그럼 10초만 빨리, 네, 빨리 네. 하십시오. 자, 그 8천 투자에서 뭐 1,100개 벌었다는 것은 투자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을 구분하지 못하는 말씀이셔서 재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자산 격차에서 얼마큼 노력했냐. 네, 아유, 참. 이거 안 했으면 자산 격차가 더 커졌겠지요. 네. 현실적 대안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하셨으면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일방적으로 질의하시는 걸로 끝내는 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싶으면 겁니다. 그 정론관에서 떠들든가 그럼 혼자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안 된 게 뭔가를 보고 그 답변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심상정 의원 질의가 좀 실망스럽네요. 자, 여기서도 이제 조응천 의원도 본인도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소하게 소소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 전략이에요. 타이머를 스톱워치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 왜 들었다고요? 예. 너무 좀 심하다. 스토치 들으면 사진 찍히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정리해 달라고 내가 말씀을 공정하게 하고 있다. 아, 그럼요. 예. 예. 좋습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저 이제 의사 진행 발언할 기회 주지 않은 거거든요. 네. 아니, 제가 지금 오전에 제가 질의 대신 내가 한 번 더 뭐, 마이크 잡았으면 좋겠다니까 뭐, 그냥 진행하겠다. 상임위원장 나만 마이크를 비춰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제가 저는 이제 늘 이런 것을 그 우려해서 제가 그 위원장님께 원래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의사 진행 발언인가요? 반영이 안 돼서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위가 반으로 나뉘어서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나눠서 하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로 해서 그 중에서 지사님의 답변 시간은 몇 분 이내로 한다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정리해 달라. 지금 7분을 했는데 10분으로 늘린 거 위원장한테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국민을 대표해서 근데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면 다 답변 요구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내 교섭단체 대표간 그러니까 간사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모여서 10분으로 하자. 네. 이런 얘기도 나눠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사님들 협의 주십시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시흥시 갑 출신의 문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22일 경실련의 발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경실련이 특감을 요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시민단체가 어떤 근거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런 발표를 했는지 성남시의 이익이 10%고 나머지 8,500억을 김만배 일가가 가져갔다. 김만배 일가 보호할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가 뭔가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할 때는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팩트체크를 열심히 하고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실련의 이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실련에 대해서는 어찌 해야 될지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상정 의원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그런 경실련의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지금 국감 현장에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런 확정되지 않은 팩트가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전 국민이 보는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요. 2017년도 대장동 사업이 완료되고 제가 벽을 하나 쳐놨지 않습니까? 요거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거예요. 우리는 성남시는 이미 확정 배당금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택지 분양 단계에서 사업은 종료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죄송하지만 민간의 몫인 거예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죠. LH가 택지 분양해서 민간에게 넘겼는데 민간이 그것을 분양해서 이익을 남기면 그럼 LH가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에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허구에 근거한 거고요. 도시개발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경실련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보도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사님 묻겠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이거는 부동산국 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저희가 보기 좋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보면 2016년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수를 100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2014년도 15년도는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주택가격이.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범을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도권 미분양률은 수도권에만 3만 5천 호가 됩니다. 이런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성남시의 입장은 어찌되었든, 아니, 저는 좀 지사님께 그 얘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기, 천공수님이나, 무슨 침을 놓으시는 그런 분들 옆에 놓고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조언을 받았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문정부님 참 쉬운 말씀으로 잘 설명하시네요. 돈 다 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 당시 부동산 경기가 최악으로 하락이 됐으니 이때는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다만 얼마라도 이익을 남겨서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줘야겠다는. 민주당 오늘 잘하네요. 협업 잘해가면서요. 네, 티키타카가. 우선합정주 방식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희로서는 성남시가 당시에 내부적으로 계산한 거는 수익이 1공단 빼고 1,400억 정도가 예상이 됐고 LH는 450억 남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요. 1공단 비용 계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다행히 더 많이 3,600억 그러니까 1공단 빼고 3,600억이 남는 걸 절반해서 제가 70% 환수한 거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전문가나 우리 정치 행정가가 보기에는 정말로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도시개발법에서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택지 분양 사업으로 인해서 성남시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취득한 금액이 5,503억이면 이거는 대단한 사업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민간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민간이 다 이익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권고할 수는 없지만 당시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되고 그때 당시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익이 많아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네, 거고요. 재선 시흥시 의회 의원을 지냈네요. 네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성남시가 의원. 이익을 불법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초의 민간 사업자는 모든 리스크를 가져갔어요. 가령 용지 분양도 민간에서 하고 그다음에 민간 위험 부담들 그다음에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것도 모조리 다 민간에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최초에 그 4,333억에 플러스 추가로 1,120억을 추가로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그거하고 공산당 소리 들었습니다. 네. 그거하고 공산당 소리 들으셨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그러면 5,503억이 다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대장동의 기반시설로 저희가 53%의 기반시설을 가져갑니다. 이것도 공공환수예요. 거기에 보면 뭐 학교용지를 50% 기부채납 받는다든가 1공단 조성사업이 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지구 내고 지구 바뀌고 실제로 뭐 도로나 학교나 뭐 이런 것들 기반시설로 해서 53억인데 이게 추정가가 5,293억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기반 시설에 들어간 비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 밖에 결합 방식으로 인한 지구 밖에 이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그 주장을 하니까 언론도 오해를 하고 심지어 경실련조차도 이런 사실과 다른 입장을 냈는데 사업 부지인 대장동 안에 공원, 도로, 각종 기반 시설은 당연히 다 공공기속이 됩니다. 제가 그걸 이익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제일 핵심적인 것은 본시가지에 10km, 25리 떨어져 있는 본시가지에 중심상업용지, 중심상업용지를 매입해가지고 17,000평이나 공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2,700억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로 하면 한 5,000억은 더 넘지 않을까 계산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이익이라고 주장하냐라는 얘기는 저는 무지의 소치라기보다는 악의에 기초한 게 아닌가. 좀 그래서 좀 저에게 이제 보태면 이거는 좀 명백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장동 내 공원과 도로를 이미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고 플러스에서 했다는 거죠. 기부채납이지만 실질적인 수익을 환수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실련이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김헌동이라는 분도 여러 차례 만났고 저번에 SH공사 사장으로 오세훈 밑으로 가시는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을 잘하려고 정말로 협력하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LCT 문제 제기는 안 하고 이것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예, 정리 두 번째는 해주시오. 택지 분양 사업을 두고 왜 아파트 분양 사업의 이익을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 외에 나머지 필지들은 분양해서, 분양회사들이 많이 또 벌었겠죠.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냐. 세 번째로는 이거 중립성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천공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 그렇게 하고 싶어요. 미래를 다 내다보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와서 네. 아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만 천공수님이 내다보는 것은 앞으로는 아니지만요. 3년 후에 예. 오를 거니까 이런 자 이제 민주당 예, 콜라보를 잘하고 있죠. 있다는 것을 뭘 보면 예, 알 수 있냐면요. 네. 처음 질문 때는 큰 주제에서 얘기를 네. 하고 점점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자, 하나씩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예, 주고 있거든요. 저건 지금 팀이 팀업을 해서 분야를 나눈 거죠. 나는 이거 아니, 물어볼게, 넌 이거 물어볼게.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나눠서 나눠가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시간 제가면서 지금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좀 맡겨주세요. 송석준 눈이 삐딱하니까 삐딱하게 보이는 거지.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똑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상임위원장 자, 입장에서는 파행이 더 좋거든요. 자, 질의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답변할 거죠. 때마다 계속 네. 이러시겠습니까? 주목을 잘 받지 않는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목소리가 큽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신상 발언. 그렇지 않죠. 예. 신상 발언? 1분만 드리세요. 그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의 말씀에 오늘 신상 발언이 너무 많으시다. 뭐 예. 조금 무리한 점이 있어도 그걸 지적하지 않았는데 이건 이제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우리 문종복 의원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인용했다는 등 또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등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김원동 씨가 왜 그 오세훈 품으로 앉았을까요? 참 그 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자, 했던 짓을 혹은 민주당 했던 짓을 바로만 잡을 수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잠깐 시간 좀 뭐 약소 버전이 오세훈 시장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더 강력하게 나가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된 편이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이 사람이군요. 예. 목소리 큰. 지사님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아시죠? 네. 광역교통분담금은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수도권과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대전 5대 도시 안에서 개발사업에 한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 자료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아까 뭐 동료 의원이 좀 잠시 착각을 해서 울산 중구청장 뭐 주신이네요. 이 자료를 네. 요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그거는 원래 100만 평방미터? 10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도가 관할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하고는 다릅니다. 뭐라고요? 아까 부담금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예, 광역교통대책하고는 다릅니다. 아니니까 알아보시고 아니 여기 담당자가 계세요? 아닙니다. 광역교통대책하고는 다르고 그 100만 제곱미터 2만 인구 2만 이상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아까 아니 의원님 아니 의원님 자 그러면 저 홍지선 우리 그 주택실장이 그 담당 업무자인데 옛날에는 100만 제곱미터 잠깐만요, 이상 잠깐만요. 지금 50만 잠깐만요. 제곱 이상인데요. 지사님. 의원님. 지사님. 자, 위원님. 저 보좌관들이 뭐라 하는 겁니까? 자료를 하시고 안 되면 경기도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았어야죠. 왜 오늘 와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얘기를 좀 하세요. 예. 주제하세요. 여기 면적이 29만. 예. 네. 망신 당하는 거거든요. 마이크 나옵니까? 없는 네. 자료를 달라고 설명해 주세요. 야, 자, 50. 전 이제 저 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50만 이상에 대해서만 갖고 있는 자료인데 29만인 지역의 광역 계획들을 왜 제출 안 하냐라고 예. 하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옛날에 50만 평방미터 지금 100만 평방미터 이상에서 대한 자료가 있고 29만에서 만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29만은 만들지 않는다는 걸 몰랐던 박성민 의원이 이제 당황을 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자료 요구하다 아, 저 됐고 그건 됐고 하여튼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나가서 보좌관한테 한 소리 하겠죠. 아니 자료가 없대잖아 원래부터 이렇게 된 상황인 겁니다. 정인께서 도둑질한 사람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은 민간 개발 도둑질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민간
이건 이제 도발 기술이죠. 이재명 지사 화나라 화나라 네, 안 내죠. 민간 업자들이 네,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저런 일을 화내지 않거든요. 게 국민의힘이고 자, 그걸 막는 오늘 게 저기 때문에 이 국민적 공정 의혹의 실체를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사님이 그저께도 계속 이걸 들고 있었어요.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작물 나눈 자가 도둑이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네, 좋네요. 네, 네. 맞습니까? 지사님. 네, 맞습니다. 네, 네. 지사님 입장에서는 좋겠죠. 예? 자, 이건 어떻습니까? 설계자가 범인이고, 예?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 어디? 아까 그 심상정 의원이 틀렸습니까? 그랬던 거하고 심상정 의원님하고 똑같네요. 예. 네. 다릅니다. 색깔이 달라요. 설계자 개인이라고 되어 있었죠. 아, 그렇군요. 네. 왜? 가만히 계세요. 네, 어떻습니까? 이 설계자가 범인이고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설계자가 범인 아닙니까? 도둑을 설계한 건 범인이 맞고 도둑을 막으려고 설계한 사람은 경찰이라고. 누가 하죠. 보더라도 도둑질 한 사람이 도둑이고 도둑질을 하도록 교사한 사람이 도둑이고 그게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거나 나눈 사람은 자, 이재명 지사가 은행 설계를 하는데 금고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도둑이 들었는데 설계를 한 이재명이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네. 설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설계도를 빼돌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예. 성남시 대장동에 네. 정인께서 근무하신 성남시 대장동에 왜 돈벼락이 쏟아졌습니까? 성남시 대장동의 설계자는 맞으시죠? 정인 맞으시죠? 그 대장동은 분당 판교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요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설계자가 맞으시죠? 2004년부터 전임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십시오. LH가 답변하고 있잖아. 문서 답하지 말고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십시오. 설계자가 정인 맞으시죠? 기본 설계는 전임 시장과 LH가 있고 기본 계획 설계는 제가 도시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은 평소에 되어 있는 거고 저도 단체장 저 우리 정인하고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단체장을 했습니다. 기본 계획은 도시에 원래 두고 있는 거고 네. 기본 계획 수립을 2015년 6월 달에 사업 시행자의 제안을 받아서 네. 똑같은 단체장을 한 거 아니고 이제 울산 구청장을 하신 경험이 있죠. 재정 뭐, 계획이나 그것도 기초 단체장, 기초 단체장이니까 계획이나 또 혹은 필요한 수익은 얼마만큼 되는가? 그 수익에 따라서 기반 시설은 어떻게 할 건가? 기부 체납은 어떻게 할 건가? 공공용지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다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네요. 기본 계획 수립할 당시에 국민의힘 저걸 지금 누가 알아듣겠어요? 구역 지정을 합니다. 기본 계획이 뭔지 자기들 구청장 했으니까 알겠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뭐 절차에 관한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게 보면은 이 개발 계획 수립 당시에 사업 시행자가 유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시장 군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사업 시행자의 제안을 받으면은 그 제안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인구 계획이나 재정 계획이나 자 그러면 어쨌든 뭐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입니다. 남을 건가? 박성민의 이름을 좀 각인시키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반 시설은 네. 얼마 정도가 타당한가? 이거 충분히 계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뒤로 하고 오히려 그 계획에 의해서 뭐 5,500억을 뭐 공익 환수를 했다 그런 법에도 없는 용어를 쓰시는데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은 개발 계획 지정으로 해서 구역 지정으로 해서 자연 녹지가 주거지로 변경됐을 때 이 지역의 땅값이 어느 정도 오른다고 생각합니까? 당시에 저는 그 동네가 임야 전답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150만 원대 정도 평당 그 정도로 거래되는 걸로 그때 당시에 아니 땅값이 몇 배 오른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최하 두 배 이상 오르기 때문에 한 6천억 9천억이 남는다고 성남시 일대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저도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6배 내지는 10배까지도 오른 데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용도 변경만 하면 개발 계획 구역 지정만 하면은 그렇게 땅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지가 6,200억이 개발 계획 구역 지정만 하더라도 이게 단순하게 6배만 하더라도 돈이 3조가 넘는 돈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50% 정도 이제 지하고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50%라고 보면은 1조 8천억인데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은 이 전체에 뭐
집값 빼고 나면 1조 2천억 정도 남는다. 그러면 1조 2천억이 사실상 수익입니다. 수익. 수익금 같으면은 거기에서 1조 2천억을 이제 지사님이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5,500억만 가져왔다. 잘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환수하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박상민 의원님이 소속한 국민의힘이 극력하게 부결하면서 지방채발행 막고 지사님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 하지 마시고 아니, 저도, 사실이 그런데 저도 지방행정하면서 이 도시개발계획 재개발 재건축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 당초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거 전부 다 넣어야 됩니다. 예상되는 수익금은 얼마인가 기반시설에 얼마를 투자할 건가 그렇게 계획을 해서 조정을 하고 인허가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사님은 그 형평을 잃고 사업 시행자에게 돈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가지고 돈을 줘놓고 거기에서 반을 가져왔다고 해서 공공환수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범인이 설계자다. 이 사건의 범인은 이재명이다. 제가 좀 답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 뭐 이거 답변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정리해서. 네,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께서 행정 지방단체장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 변경을 하면 엄청난 개발 이익이 생겨납니다. 그거를 100% 저희가 환수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극력 다수 의석을 동원해서 막은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입니다. 이름 바꾼다고 딴 사람 되는 거 아닌 것처럼 당시 새누리당 시의회가 당론으로 막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는 없고 민간 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고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70% 환수하는 일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당시에 왜 지금 계획... 답변 중이잖아요. 좀 계세요. 당시에 왜 답변 중입니다. 당시에 왜 환수 못했냐? 아, 종천 오늘 뭐 다 환수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좀 보완해 주시고 분양가 상한제 다시 도입하는 거 동의해 주시고 개발이익 100% 환수하는 거 국민의힘에서도 앞으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못하죠. 이렇게 가야지. 민주당의 영역 이익을 왜 환수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난리치보다 1분도 안 됐다고. 시간 다 재고 있다고요. 조홍천 의원입니다. 네. 알만 한 분이 왜 자꾸 답변하는데 기르고 난립니까? 1분도 안 됐는데. 나름대로 사회자요? 내가 뭐 MC입니까? 제대로 하세요. 자, 다음은. 아니, 지금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저. 아니, 물어봤으면 답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오? 자. 끝날 때 질의한 거에 답변 들은 겁니다. 위원장 진행에 대해서 사사건건 그렇게 하시면 시간 계속 늘어집니다. 그럼 발가락질 할까요? 아, 오늘 작정하고 나왔네요.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 손가락질 하지 말라니까 발가락질 하겠다고. 예. 오늘 저 발가락 양말 신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문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민주당 문진석 의원입니다. 천안갑 국회의원 문진석입니다. 지난 14일 철도공사 국감장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는 이재명 주사가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퇴할 거라며 일반 증인 신청해달라고 난리를 치셨는데요. 그런 발언이 무색하게 오류를 행하니 오늘 국감이 국토위 국정감사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에 일반 증인으로 역시 이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에서 나오게 하려 했었군요. 국민의힘 어제 네. 국정감사 유튜브 조회수가 사퇴를 해도 일반 증인으로 묶으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청을 일주일 전에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전 기한을 두고 아마 그런 요청들 하면서 공세가 공방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공영개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이런 분노와 허탈감은 없었을 겁니다. LH 대장동 사업은 LH와 성남시 두 번의 공영개발 기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끈질긴 방해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 개발 이익을 최대한 성남시로 환수하기 위해서 민간 합동개발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지분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 그 다음에 KB하나금융 컨소시엄이 50% 마이너스 한 주, 지분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의 동업 형식인데요, 지분구조로 보면. 네. 개발이익 분배는 71대 29로 이렇게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한 설계로 보여지거든요. 지분율이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이익의 분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네. 그럼에도, 그리고 또 하면 전체 한수액 중에서 2,561억 원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먼저 한수하고, 나머지 1,822억은 이익이 나는 대로 우선적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한 협약은 사실은 성남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인데, 당시에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민간개발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특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LH는 전체 이익이 450억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성남시가 용역한 결과는 1공단 빼고 1,400억 정도 남는다고 계산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민간이 제시한 거는 3,600억이 남는다. 1공단 빼고 3,600억의 절반을 저희가 받기로 한 거고, 그것도 우선적으로. 만약에 이게 적자가 난다면 저희는 해당 A10 임대주택 부지를 받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저희는 확보하고, 그들은 사실 1조 5천억 투자하고 사실 망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거는 투자 비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당시로는 저희로서는 어쨌든 예정 이익의 71%를 환수했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는 기미가 보여서 제가 사실 갑질했다, 직권 남용했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인가 조건에다 부과해서 1,100억 원을 저희가 추가 환수를 했습니다. 사실 이걸 자꾸 제 것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제 거면은 제가 왜 거기다가 추가 부담시켜서 제 거를 뺏겠습니까? 그럼 민간개발 허용하면 깔끔한데, 그 뭐 하려고 그 공공개발 도입해가지고 5,500억 뺏고, 이렇게 그 환수하라고 지시하고, 이런 거 하겠어요? 네. 국민의힘과 언론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다고 하면서 배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네, 네. 제가 이 금융권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협약으로 협약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금융권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게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고 했더니, 금융권에서는 자기들이 배임에 걸린다고 그렇게 주장을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죠. 이미 이렇게 고정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를 했는데 응모했고, 그걸 전제로 우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 그걸 받아주려면 은행이 배임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이게 자꾸 이거 가지고 오해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래서 저도 아,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간이 있었구나를 알게 됐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배임이 될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옛날에 제가 마치 알고 결제했다는 식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격하시던데, 그거는 좀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0억을 또 추가로 환수 조치하시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뭐 건달.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네, 설명을 하면서 민주당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매우 좋은 전략입니다. 71%에서 89.4%까지 이렇게 뭐 올라가거든요. 했던 질문 또 다른 의원이 똑같이 하고 말이죠. 서로 조율도 안 된 것 같아요. 조율이 전혀 안 된 거죠. 아, 이 정도면 조율에서는 절대 일이 안 진행이 안 됩니다.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행포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부당 수익을 다섯 명도 조율을 못하면 얻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얻었다 이렇게 비난하면 말이 되겠죠. 민간 개발업자들 과도하게 압박해서 갑질했다, 직권남용해서 너무 많이 뺏었다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네. 그러면 민간 개발 허용한 건 다 100% 배임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원래 이 사업 용지 분양까지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경기도시사로 옮기고 난 후에 2018년 12월에 이 용지를 분양받은 자산관리에서는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막대한 분양 수익을 올리거든요. 네. 이때 지사님이 이 막대한 분양 수익을 올린 배경에는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당시에 도시개발법 그 개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지 공급에 참여한 자한테 수익약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한 조항 하나하고 2015년 5월에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네. 또 결정적으로 또 이 한 몫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큰 몫을 한 것은 이제 주택 시장이 2017년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2015년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주택 시장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그 결과 이제 2017년부터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게 합리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택지 개발에 LH 다 포기시켰고요. 정부 차원에서 한 거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고 개발 부담금도 깎아줬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도 오늘 오전 강의 보면 다 외우겠어요. 이제. 네. 임의로 자기들이 취득할 수 있는 조항도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편방 사건과 국민의힘 의원님을 내고 소속한 정당과 그 정당이 배출한 정권이 한 일이었고요. 지금 다시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집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이게 14년에 저점이 있다가 2015년에 거의 수평으로 가는 상태고 엄청난 미분양이 발생하는 시점이었는데 이때 저희가 분양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분양사업 투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비용과 관계없이 듣죠. 해라라고 저희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70% 환수했고 그나마 이게 2017년이 되면서 환수한 건데 약간 부동산이 오른 기미가 보여서 제가 봐도 심통할 것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역시 시점에 저희가 1,100억을 택지 사업 부담시켜 분양 사업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후에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LH가 이거를 저희가 사업만도 많이 해요. 알 수 있겠냐 말씀드리고요. 아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램이 아니고 자유고 다 없애고 그냥 LH 원투쓰리 파이브 칙세븐데 이 예상 못한 거냐. 초과 이익도 저희가 100% 가졌을 텐데 국민의힘이 굳이 막아가지고. 물리적 행사하면서까지 막아가지고 결국은 민간 합동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70% 또는 60%밖에 환수 못하는 예, 아쉬움이 있다는 예, 말씀드리고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 국민들께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참 허탈해하시고 정말 벼락 거지됐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를 하는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이 국민의힘의 방해나 제도적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네, 진실입니다. 조금만 네. 좀 이해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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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시 을출신 박상혁 의원님. 역시 민주당입니다. 네, 숫자가 또 이렇게 밀리니까 민주당이 많으니까요. 예. 네. 예, 네, 경기도 김포 을출신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일공단 공원화 공약을 실천하고 공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셨을 때 그 당시에 경기도 양평에서는 우리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그런 전형적인 특혜 의혹 사건이 있어서 네. 이 대장동 사업과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사업은 다름 아닌 양평의 공공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질문이 하나도 겹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안 겹쳐요. 개요 및 디테일 설명 끝나고 나니까 윤석열 공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순서를 잘 정해서 하는 거예요. ESIND라는 네. 회사가 공공지구 네. 개발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아 그런가요? 이렇게만 한 거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네요. 아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구조를 좀 보실게요.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씨의 처남이 30%를 가지고 있고 윤석열 씨의 장모가 20% 그리고 윤석열 씨의 처형이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사내 이사로 등재된 회사입니다. 네. 여기서 윤석열 씨의 장모 최 씨는 2006년부터 양평군 공 일대에 땅 5,900평을 사들이고 그중 5,000평은 자신이 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지 900평은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면서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를 제출했었는데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겠다, 농기구를 구매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후에도 나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입니다. 추후에도 이런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고, 추후에도 또 농지를 구입하는데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지를 사서 택지로 개발하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은 개발법인은 농지를 취득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 불법적으로 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사업은 2011년 8월에 윤석열 씨 처가의 가족회사인 ESIND가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한 달 후에 양평군으로부터 수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LH가 임대 아파트를 만들기로 LH의 임대주택 사업 승인이 취소되는 상황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었죠. 취소를 시키고 그 직후에 이후에 2012년 4월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났고 2012년 11월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지역 도시개발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2년 후인 2014년 11월까지 시행계획이 완료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윤석열 씨 처가의 이 가족회사가 이 사업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2014년 11월까지도 1년 8개월 11월까지도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되었습니다. 지사님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실시계획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정과 인자인 군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행정법과 법학의 기본 개념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기간 개념이 있습니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실효됩니다. 실효. 유효기간 있잖아요. 유효기간 지난 다음에 예를 들면 식품도 12월 말이 유효기간인데 그 지나면 그만이지 1월 달에 유효기간 늘려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예, 여기서 제가, 바로 예, 저희가 예.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번 그저께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 그 감사를 지금 지시해서 감사 준비 중입니다. 예. 당시 양평군수는 지금 유사한 캠프 있고요. 1년 8개월 동안 불법적으로 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6년 6월에 당시 양평군수이자 현재 윤석열 씨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김성규 의원이 갑자기 공공지구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를 진행합니다. 즉 소급해서 좀 전에도 중요했던 우리 행정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기간 문제에 대해서 시행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을 해줘서 이 불법적인 사업을 유통기한 2년 지났는데 2년 후에 위생당국이 유통기한을 2년 늘려드리겠습니다. 전에 걸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군수였던 김성규 씨하고 그리고 여주지청장을 역임했던 윤석열 씨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추론할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 잠깐 설명 뺐는데 2013년에서 14년까지 여주지청장으로 윤석열이 근무를 했고 여주지청이 양평군의 담당 그렇죠. 검사였습니다. 예. 양평군까지 다 관할 지역으로 두고 있어요. 여주지청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규 씨가 그 당시에 군수를 했어서 이런 관계들 속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충분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법자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일선에서 단연간 행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지사님께서 그 당시에 군수였다면 어떻게 대처하셨겠습니까? 당연히 법 절차에 따라서 시도됐으면 그걸 소급해서 해주는 그런 건 할 수가 없죠. 이건 불법 행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것이야말로 특혜 불법 의혹이 판을 치고 있다는 생각을 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일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사님 친인척이 저런 특혜 개발 사업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었다면 지사님은 어떻게 지금 형편에 놓이셨을까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달려들어서 아예 산산조각 공중분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온갖 혈안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불법을 남이 탈환할 때 저렇게 끼어듭니까? 양산하는 국민의힘의 전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한 40명 가까이 되더군요. 제 삼촌 이내가. 그런데 이런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하지도 못하게 하고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 일은 아예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가족들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일하게 그 중에 한 분이 시정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또 저의 집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실제 시정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걸 형님, 막다가 형님이죠. 네. 결국은 어머니에 대한 폭행 사건까지 벌어지고 그러다가 가족 간 다툼이 생겨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도 그분이 저한테 내가 녹음해놨는데 내 말을 잘 들으면 공개 안 하고 계속 내 말 안 들으면 공개하겠다. 그럴 때 저도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사님 정리해 주십시오. 결국은 공개되어 버렸고 시정은 안정이 됐지만 가족으로서는 불행을 겪었는데 공직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냥 가만 놔둔다고 개입하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못 막았던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대장동 설명 다 맞추고 윤석열 카운터펀치까지 오늘 민주당 네. 호흡이 아주 좋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사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질의해 주세요. 추가로.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출신의 김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김은혜 들어가기 참고로 전에 네. 오전 질의는 네. 다음 진성준 의원님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혜, 그레이스 김.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2011년에 이동규의 기술지원 TF 대장동 개발 추진 이거 그 당시에 지사님 아셨습니까? 제가 아까도 알았다 몰랐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알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일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일일 보고 어떤 걸 올렸는지 기억을 친절하게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대장동을 한다더니 대장동 주민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보고했다는 건가요? 사찰과 관계없습니다. 이거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이거 지금 처음 봅니다. 이걸 처음 저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신 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위에 보면 일일 팀장 단장까지 올라가죠. 저는 이런 문서 네, 본 일이 없던 기자 결재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문서를 본 적이 없다면 들은 네. 바는 있습니까? 그 기억도 없습니다. 이게 거기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사님답지 않네요. 아니 아니란 걸 아시라고 한 거지 뭘. 맞으면 맞다 답변하시던 거 아니죠. 의원님은 12년 전에서 자, 세 번째 어디서 누구 만났는지가 기억나시지 않을 겁니다. 자 지사님. 지사님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 집행도 시장 결재 없이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네, 여기서 10년 전 기억 못한다 그런 말씀하시면 합니다 이재명 왜 하십니까? 그거는 다시 여쭙겠습니다. 질의는 접니다. 제가 홍재명 지사님이라고 묻지 않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왜냐면요 질의는 아니, 저기 때문에 이제 못 들었어요. 아니요 이건 부총리한테 제가 질의 답변 바꾸라고 하니까 저 질의 방해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묻겠습니다. 주민 사찰을 저렇게 했다면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뭘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딴 데로 가신 것 같아요. 뭘 했다고요? 주민 사찰을 저렇게 했다면 적절한 겁니까? 부적절한 겁니까? 주민 사찰을 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 시간을 까먹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여주고 사찰을 했는지 물어봐야죠. 사찰로서의 역량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왜 당군 일에 최대 치적을 맡기셨죠? 거기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사에 맡겼지. 도시공사의 사장 대행을 유동규가 했죠. 그리고 그때 화천대유가 사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화천대유를 그 당시에 지정했던 유동규가 질문을 하시면 보고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을 방해하지 마세요. 첫째, 답할 기회를 주세요.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건의를 한 겁니까?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당시에 자, 초과 이익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자, 유동규입니까?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지사님 아이폰을 자, 케이스 없이 쓰시네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건의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유동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공무원입니까? 건의하지 않았다니까요. 건의했다고 무슨... 말씀하셨잖아요. 참.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코끼리 다리 가지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말씀 하시고. 하루 만에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아니, 지사님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 바꾼 그러면... 일이 없고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 이익 환수를 무슨 삭제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언론들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간부 제가 누가 채택을 안 했습니까?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를 안 거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받은 이런데 의원님 나중에 답변할게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자 그러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공모 지침입니까? 사업 협약됩니까? 자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언니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제가 누구에게 얘기하셨습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자, 이번에 언론에 얘기했던 얘기를 한 거죠. 제 그때가 제 아닌데 제 질문 막지 마세요.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충분히 나중에 하실 수 있어요. 사업 협약 때 당시의 직원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를 뭐 합니다. 하나도 새로운 질문이 없네요. 네. 지사님은 다 나왔던 얘기예요.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얘기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벌 회장이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거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사님이 건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공모 지침으로 아니, 하겠습니다. 대리가 제시한 공모 지침에서 장표 거를... 띄워 주세요. 그 당시에 처장이 이 또한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본부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모지침서에서 빠져있는 걸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걸 아셨습니까?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유동규 본부장이 이거를 거절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그 대리급 정도 되는 신참 직원이 공모했는데 확정이익으로 그리고 응모해서 협상 중인데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르면은 더 받아봅시다라는 지사님? 제안을 했는데 그 채택이 안 됐다고 해요. 그거를 그때 지사님, 그러면,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자, 제 얘기 들으시면 답변 나중에 하실 시간 알게 드릴게요.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네. 민간의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사님은 안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안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지사님이 적합하겠습니까? 지사님은 끝까지 배임 혐의가 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측근도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유동규 차원에서 이 거절을 하면서 그가 다 떠안하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지사님이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어느 국민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아, 그나마 여태까지 질의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원고를 안보고 한다는 점에서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네. 왜 그러냐고요? 저게 저렇게 어려운지. 인간에게 네. 초과 수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지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래도 몰랐다고 하면 그게 무능이죠. 합니다. 이재명이 명구해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의를 거절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또한 모르고 있다면 당시에 지사님은 대장동에 대해서 이거 뭐 방송 보신 분들 다 하는 얘기라서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네. 자 끝났네요. 네, 네, 저렇게 시간이 흘러갔네요. 자 정리해 주세요. 자 건물 예. 그 부동산 저 지사님 저 답변할 시간 주신다니까. 나왔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김연연. 예. 자 일단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팩트도 아닌 것들을 마구 발표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일방적 주장하면서 답변 못하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팩트에 관한 것들은 제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고 공격만 하고 답을 안 하면 앞으로는 아예 이 기관 위임 사무 보조 사업 외에는 아예 답변을 안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도 저 최대한 네, 충분히 답을 할 수 있기를 주십시오. 저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꾸 너무 짧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진상이 규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팩트를 찾아내고 국민들한테 진상을 보여주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아, 예.
답변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조용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현대그룹 회장이 자, 현대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일정 있으셔가지고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를 리더, 하고 있는데 시사전을 선정 기존에 이미 협상되고 제안되고 공모하고 일정이 바쁘세요. 네, 예, 정해진 것과 다르게 네, 받읍시다. 오늘도 영이 싱겁네요. 네, 뭐 참 답답하고요. 이재명 지사 답변들 쭉 들으시면 유권자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 네, 감사합니다. 사장 이쪽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미 그거를 당시에 알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기대와 다르게 불행하게도 저는 당시에 이런 얘기 듣어본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한 것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저는 김은혜 의원께서 읽으신 그 문서를 아직도 저는 못 구했어요.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저한테는 안 주더군요. 당시에는 위례 신도시에서 제가 비율로 정했다가 5% 투자하고 50% 이익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쭉 줄어가지고 150억으로 줄어드는 걸 보고 야 비용을 부풀리는 건 일도 아니구나. 반드시 고정이익으로 최대치를 확보해라고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합동회의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고정이익으로 이미 공모가 됐고 고정이익을 전제로 응모를 했고 고정이익을 전제로 계약 협상 중인데 협상 도중에 실무자가 혹시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 모르니 땅값이 오를 경우에 그 초과 예정 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를 받읍시다 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 자체를 당시에 과장선에서 아예 채택을 안 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언론 보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때 보고받았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당시에는 이런 얘기 자체가 있지를 않았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안에서 뭐 그런 얘기 있었다니까 저는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땅을 팔기로 했는데 5억에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회사가 그 직원이 나중에 이게 집값 오르면 5억 이상 오르면 오르는 거에 30% 받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고 추가 이건 우리는 확정 이익을 받는 게 시 방침이었고 시 방침을 도시공사는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집가가 예상보다 오를 경우에 대해서 이익을 나누자 그러면 상대는 당연히 그러면 집 땅값이 내릴 경우에 당신들도 부담하고 고정이익을 줄이자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 받아들인다면 그럼 내릴 경우도 대비하자라고 하면 확정이익을 정한다는 데 반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당시에 이게 예정이익이 3,600억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하는데 갑자기 그 1,800억 상대 몫이 혹시 티가 올라서 더 되면 받자는 이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그 저기 배임이니 이런 게 될 수 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네, 다 했습니다. 답변 나와주셨습니까? 아니, 답변 나중에 하라며요. 귀당에서 답변 나중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귀당입니다. 귀당. 네. 그걸 왜 박승민 위원님께서 나서십니까? 김은혜 위원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네. 자, 사회자라. 지금 뭐 어디 지역 행사합니까? 예? 아까부터 계속 사회자라 그러네. 사회자라 아니, 분명히 말... 말씀하셨어요. 답변하려고 그러면 자르고 나중에 대답하세요. 나중에. 그 지금 나중에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려면은 답변을 들으세요. 자, 그래요. 오전 마지막 질의로 서울 강서구 출신 진성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에이스 나왔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질의합시오. 제 질변 다 하시고 하세요. 보충 질의하세요. 예. 질의하시고 하세요. 예, 질의하세요. 예, 마이크 넣어드리세요. 마이크 넣어드리세요. 진성준 의원 마이크 넣어드리. 네, 서울시 강서구 출신 진성준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에 많은 의원들이 민간 개발업자에 왜 그렇게 이익을 많이 주도록 설계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다, 죄인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정작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을 안겨주도록 특혜 폭탄을 안긴 것은 저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네. 첫 번째로 아까 이재명 지사께서도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죠. 정말 성남시가 온통 4년 동안 난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LH가 하기로 했던 대장동 공공개발을 마침내 포기시킵니다. 2009년 6월 달에 LH가 성남시에 정식으로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지정 제안을 합니다. 이걸 성남시가 받아들이죠. 네. 그런데 2009년 9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 사업자하고 경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09년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열리니까 당시 신영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에게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결과로 2010년 6월 달에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민간 개발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이재명 당시 시장께서 안 된다. 공공개발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공개발 하지 않고 민간 개발을 했다고 하면 대장동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개발 이익이 전부 누구에게 갑니까? 개발업자한테 가죠. 개발업자에게 가죠. 그리고 뒤로는 국민의힘에 갔겠지.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민간 개발업자가 어떻게 땅을 특혜로 받아가지고 화천대유가 다섯 개 필지를 받아서 직접 사업을 했느냐, 이거 이재명의 설계 아니냐 이렇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2012년 3월 달에 국토교통부가 개정을 합니다. 2012년도 3월이면 이게 어떤 정부입니까? 국민의힘 정부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아이, 깔끔하네요. 그래서 깔끔해요. 택지 개발을 했던 민관 합동 사업자 중에 민간도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아서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서 직접 분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거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국민의힘 정부에서 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천대유가 택지를 우선 공급받아가지고 다섯 개 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봅시다. 국민의힘이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를 추진합니다. 2014년 9월 달에. 이때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법안을 낸 사람은 누구냐?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석호 의원입니다. 이래가지고 도시개발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택지개발법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택지개발 촉진법을 적용하면 민간 업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이 몇 퍼센트로 제한됩니까? 6%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촉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도시개발법으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누가? 국민의힘 정부가.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합니다. 그게 언제냐? 2014년 12월 달입니다. 주택법을 개정해가지고 민간 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민간 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그게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이런 설계한 사람 누굽니까, 이거? 국민의힘 정부가 설계한 겁니다. 또 볼까요? 국민의힘이 개발 부담금도 인하해 줍니다. 제가 보니까 개발이익 환수법이 만들어진 게 1989년인데 이 당시 부담률은 50%였습니다.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IMF를 맞아가지고 25%로 깎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깎아줍니다. 언제?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부담률을 20%로 깎아줘요. 그러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면제해줍니다.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그런데 이것을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3년간 더 연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법안을 내요. 누가 냅니까? 이장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서 통과시킵니다. 대전의 그래서 지역구가 있죠. 결국 대장동의 개발 부담금도 10%만 환수할 수 있도록 해준 것. 이것이 국민의힘입니다.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 폭탄을 안긴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천억 단위로 지금 환수했어야 되는데 겨우 600몇십억밖에 환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 폭탄을 안겨주고 이렇게 설계한 자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민간에게 개발 이익을 많이 넘겨줬느냐 막 난리예요. 저는 이런 이율배반 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에게 개발 이익 100% 주라고 강압하고 제도 바꾸고 의회 동원해서 시정 방해하고 저를 포기시키려고 음해하고 했던 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당시에 당론으로 막았다니까요. 당론으로.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왜 환수 못했냐. 더더군다나 선량한 입장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이 개발의 이익을 뒤로 나눠먹은 게 바로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인데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는 대통령 후보이시기도 하니까 앞으로 이런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실 것인지 또 토지에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을 어떻게 환수하실 것인지 그 정책적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시간 지난다고 자꾸 뭐라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간단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야당에서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가 저희가 이제 공원 부지 조성은 2,700억이고 1,800억을 환수해서 제가 그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공공이익을 환수하면 이렇게 현실적인 이익이 생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배당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중에 천억으로 10만 원씩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성남시민은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제가 의도한 대로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아서 100% 공공환수를 했더라면 택지개발 부분에서 1조 원 가까운 이익을 저희가 다 환수했을 거고 1,800억이 아니라 6천억으로 성남시민 가구당 약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0만 원 정도, 6,4,20, 250만 원씩 가구당. 이거를 요 사업 하나에서 다 이렇게 돌려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국민의힘이 비호해서 그 비호받은 세력들이 결국은 수천억대 이익을 취한 다음에 이거를 50억씩 용돈 주고 50억씩 푼돈 주고 몇 억씩 잔돈 주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상심을 가지겠냐 생각하면 제가 정말로 가슴이 찢어진다니까요. 막았던 분들이 이거를 못하게 막았던 분들이 왜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게 바로 적반하장 아니겠냐 싶어서 제가 정말로 답답하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네. 네, 개발 이 환수 제도와 관련해서 나중에 기회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오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경기도청으로부터 실황 중계방송 해드렸습니다. 자, 오전에 또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국정감사 현장 또 상황 또 의원들 개개인 발언 그 내용 또 출신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재미있으셨죠? 네. 자, 오후에도 경기도 국정감사 실황 중계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TV와 함께해 주시면 더욱 즐거운 국정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광고 좀 하겠습니다. 예, 나가지 마시고. 네. 화려합니다. 피부나이 어려지게 만드는 방법.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효과. 맛있는 뷰티 앰플 화려화를 소개합니다. 피부 주름 개선, 보습, 탄력을 위해 화려화 한 병이면 피부가 촘촘히 채워집니다. FDA 등록은 물론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허니부쉬 추출 발효 분말을 주원료로 해서 자외선에 의한 노화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화려화 속에는 아미노산 19종이 들어있어서 피부관리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에 피시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 20가지 부원료를 더해서 피부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커진 일교차와 추워지는 날씨로 피부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 한정 특별 할인과 사은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화려화 구입 방법은 본사 대표번호 080-322-1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검색창에 화려화를 검색해주세요. 푸석푸석하거나 주름진 피부로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화려화로 문의주세요.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화려화. 네, 피부가 아주 좋아집니다. 네. 아, 맛도 좋아요. 네, 여러분, 화려화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자, 코어 오메가3 광고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오메가3 코어 오메가3 광고입니다. 기름진 식사, 운동 부족, 스마트폰 중독 등 현대인의 일반적인 생활습관이 나와 우리 가족의 혈관과 눈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깨끗한 혈관과 눈 건강을 위해 코어업의 신작 코어 오메가3를 추천드립니다. 코어 오메가3는 체내 흡수율이 높은 RTG 오메가3를 사용해서 깨끗한 혈관과 중성지질 개선에 효과를 인정받았고 루테인과 비타민 A를 넣어서 눈 건강까지 한 번에 케어하는 복합기능성 오메가3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개월 분량을 13,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2 플러스 1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플러스 1 이벤트. 나와 우리 가족의 깨끗한 혈관과 눈 건강을 한 번에 검색창에 코어 오메가3를 검색하세요. 자, 고운다리입니다. 고운다리. 고운다리는 전기로 가동되는 마사지기가 아닙니다. 다리 전체를 압박하는 중량 지압식 쿠션으로 특허를 획득한 제품입니다. 고운다리는 오래 서 있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다리가 붓고 아픈 분들에게 참 좋습니다. 등산이나 운동 후 다리 피로 해소에 좋습니다. 검색창에서 고은다리 혹은 전화번호 010-8598-028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삼진 99입니다. 면역력을 위한 끝판왕 산삼진 99를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7년근 야생 사냥 산삼을 사포닌 최적화 공법으로 담아 품격 있게 포장했습니다. 현재 40% 할인에 1 플러스 1 추가 증정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산삼진 99를 만나시면 하루 6,0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7년근 산삼 거의 한 뿌리를 매일같이 마실 수 있습니다. 자, 특히 귀한 분들께 선물용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홍삼 값으로 사냥 산삼을 김용민닷컴 혹은 1688-332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썬데이 용민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새 컨텐츠 썬데이 용민 광고입니다. 팟빵에서 서비스하는 유료 구독 방식의 오디오 매거진인데요. 9월 5일 지난 일요일에 창간호를 론칭했고요. 매주 일요일 낮 12시에 컨텐츠가 공개되며 처음 한 달은 무료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8090 그 시절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레트로 오디오 컨텐츠 썬데이 용민. 그게 5개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억의 인물을 모시고 진행하는 근황 토크 라떼 인터뷰, 배상훈 프로파일러에게 들어보는 8090 미제 사건들 사건과 실화, BTS 전문가 김영대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는 90년대 가요계 이야기 다시 워크맨, 주말의 명화 우리가 사랑했던 영화를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되새겨봅니다. 비디오 천국,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한 고품격 성인 영화 정통 평론 프로그램 동시 상영, 동부가 최고의 성인 영화 전문가 마사오님과 함께합니다. 매주 일요일 낮 12시에 공개되는 팟빵 오디오 매거진 썬데이 용민. 1개월 구독은 9,900원, 1년 구독은 11% 할인된 금액 10만 5천원입니다. 첫 달은 무료. 팟빵에서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부 마치고요. 오후 2시부터 또 중계방송 이어집니다. 그때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